김대중 대표가 오늘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 저 PBR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금융주 등 저 PBR 기업들로 유입되며 반등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총선 전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일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 PBR 주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저 PBR 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내일 또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선거 이후에 또 저 PBR 주를 다시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많은 상황인데 자, 김대중 대표님. 저 PBR 주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지금? 다시 갈 거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네. 올 한 해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길게 있습니다. 길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국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프로그램의 특징과 내용을 일본의 내용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국내에 그렇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종목 간의 흐름은 각각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은행주의 성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시총 3위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2년 전만 해도 PBR이 0.3이었어요. 국내 은행주와 같이 저평가되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가이드라인과 독려와 규제를 통해서 0.3에서 0.6, 0.9 주가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거든 두 배 반 정도의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2년에 걸친 이 프로그램 완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한 1년 정도 걸쳐서 기업의 재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의 그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 한 해 저 PBR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해당 업종에 대한 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한번 저 PBR주들을 공략해보자라는 건데 그럼 저 PBR주들은 수급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금융업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황금성이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수가 움직일 때 금융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금융 관련주 내에서 증권주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어떤 이슈냐고 한다면 PF 관련된 그 사태 내용에 대한 충당금 내용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7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증권 업종의 전체 시세 현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한 2,400포인트 수준에서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증권 업종을 보통 시황산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시세가 움직이면, 지수가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탄력을 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황산업이라고 하는데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2,400포인트 수준, 발목을 잡고 있는 PF라든가 기존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재가격을 못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주 생소하다, 그 종목은 안 가는 업종이야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렇죠. 증권주가 이제 새롭게 변모할 시점에서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지난 PF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증권업종의 증권사들은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지난 4분기 실적 자체는 적자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올해 1분기는 실적이 재평가되는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그널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죠. 거래대금이죠. 우리 앵커 최근에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 기준으로 판단해서 네. 14조, 15조 정도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거래 대금이라고 판단하냐면 네. 지난해 시장 안 좋았죠. 그쵸. 시장이 안 좋을 때 지난해 수준에서의 거래 대금은 7조, 8조 수준이었습니다. 10조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두 배 가까운 거래 대금의 증가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의 어떤 그 시황산업에서의 시세가 탄력받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시점에서의 1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권주 주가의 턴 어라운드, 재가격을 받는 자리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저 PBR 길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을 주셨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뭐 내일이 당장 선거니까 그렇죠. 이 정권의 지금 정책에 따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 PBR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에서 뭔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네. 뭔가 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뭔가 이게 바뀌지 않을까, 시세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도 걱정입니다, 사실. 아, 물론 이제 입법부가 내일 선거를 치르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저 PBR 관련된 내용에서의 정책을 추진하는 건 행정부 쪽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 쪽에서 줄기차게 저평가된 한국 주식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자라는 측면에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야가 공히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네.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영향 없을 것이니까 저 PBR 주도를 한번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봐야 되겠죠.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자고 하셨으니까 최근의 추세,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저 PBR 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저 PBR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보다 견조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저 PBR 관련 기업들의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다섯 가지의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강하게 유입된 종목들로 추려봤는데요. 어제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3%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반등의 추세를 보여줬고요. 5일선 차트도 상승 곡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어제 3%가량 상승하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김대준 대표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 PBR 관련 기업들을 확인해 보셨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일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또 증권가에서는 여야의 배석수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당이 15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이 더 얻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저 PBR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만약에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 함께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보험주 괜찮고요. 그리고 은행 금융 관련 기업도 1% 이상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지금 알아보시죠. 네, 전반적인 추세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어제 또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은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종목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 그래도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처럼 자동차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있고 그렇죠. 지주사가 있고 당연하죠. 금융주들이 있고 이런데 네.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금융주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지만 네네. 증권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 아까 말씀해주신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시장에서 4월 2기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PF 관련 대출 뇌관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현장에서의 그 PF 관련 대출과 관련된 내용의 금리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지난해는 그 선순위 그 PF 관련 대출 금리가 18%, 19%, 20%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PF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3년 만기 국채 플러스 1.5% 스프레드가 가산이 네네. 되거든요. 지금 3년 국채 기준으로 해서 3.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 수준에서의 금리는 5% 수준이 일반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18% 갔던 것이 올해 10% 언더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7%, 8%, 낮게는 한 6% 정도까지 또 PF 대출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방건설사 중심으로 해서는 터질 기업들은 터졌고요. 그리고 중앙건설사 중심으로 해서도 태영건설을 비롯해서 몇몇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4월 위기설 이 부분은 오히려 4월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당금을 쌓았던 증권주들 4월 기점으로 해서 네. 우호적인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위기로 판단했는데 이게 기회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증권주에서 뭐 볼까요? 저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주가 상승에서의 최근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여전하게 PBR 기준으로 해서 0.5 수준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상승 이후에 조정을 견조하게 받아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주가 수준에서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네. 해당 기업에 대한 그 가격 전략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수준의 가격인 6만 6천 원 전후로 해서는 한번 진행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증권주가 현재 저평가돼 있다. 지수 네네. 2,400포인트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700포인트, 2,750포인트 수준에서의 증권주 현실화된 가격은 얼마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해 볼 때 한국금융지주의 종합지수 2,700포인트 전후로 한 가격대는 평균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 시점은 저평가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위기설에 대한 기회로 전환될 때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8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외국인 매수도 최근에 계속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네. 수급창 체크해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증권주 금융주를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 네. 다른 저PBR 쪽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저PBR은 대표적인 게 금융주하고요. 네.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죠. 네. 왜 지주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일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까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에 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독려를 합니다. 네. 기업들에 대해서 이러이러 진행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어떤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규제를 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 3월에 그 정부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줄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추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야, 종목은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삼성물산은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 있는 가격 구간에 현재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15만 원 전후로 해서 현재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작동 시에 주가의 흐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 구간에서 흐름이고요. 네.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중장기적 올해 있어서 계속적인 주가 상황의 개선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끌고 가는 정태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물산도 뭐 수급창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네요. 3월에 하루 빼고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까지 삼성물산 제시해 주셨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이성욱 차장님께도 저 PBR주들 어떻게 공략하실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동차를 봐야 될 거라고 자동차?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인가요? 기아입니다. 기아요? 우선 뭐 1분기 뭐 실적 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뭐 약간은 2조 8천억이 미치냐 하면서 주가가 좀 이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조 8천억이라는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3월 달에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유동성이 좀 몰렸기 때문에 이 기아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대외 여건은 계속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서 기아 지금 현재 어제도 올랐던 이유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기아 쪽에서의 이 계획 그리고 지금 제 전기차보다도 오히려 지금 1월 달, 2월 달에 미국 쪽에서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분은 5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어제도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는 바닥에 대해서 탈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저 PBR주 또 주주 환원 정책에 가장 알맞은 기업이 기아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네. 기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